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아무래도 지금 주요 기업들이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고 있고, 뭐 전일에도 미국에서 그런 빅테크들의 실적이 호실적이 좀 나옴으로써 전반적으로 상승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실적들이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,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삼성전기, LG이노텍, 현대차들이 좀 양호한 실적들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좀 하반기에 눈여겨볼 종목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실적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전일에 가장 크게 좀 대형 주주로 상승을 했던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태양광 산업이 빠르게 2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직행을 했고요.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,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화학 산업과 태양광 산업으로 좀 양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화학 산업은 전반적인 그 화학 수요에 대한 약세에 따른 주요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 약세로 수익성도 하락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, 반대로 태양광 산업은 이제 적자로만 알려졌던 태양광 산업은 2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하반기에 상당히 청신호가 밝혀졌다. 미국과 유럽에서의 그런 판가 인상 폭이 상당히 컸고, 매출액도 좀 상당히 좀 늘어났던 점들은 아무래도 그런 우크라이나, 러시아와의 그런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난을 좀 가중을 함으로써 태양광 수요를 더욱더 좀 빨리 이끌었다. 특히 이제 전력 가격 상승에 따른 재생에너지 가격에 대한 수용이 보다 조금은 좀 용이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환경도 실적을 좀 상당히 좀 좋은 측면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미국에서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법안에 대한 통과가 본격적인 그런 북미 지역에 대한 그 태양광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태양광 산업의 그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들은 중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억제할 수 있다, 규제할 수 있다라는 좀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태양광, 셀 모듈 산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, 전일의 실적 발표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눈에 띈다. 전일 뭐 20% 이상의 상승세로 좀 실현해서 가격적인 부담을 단기적으로는 있으나 충분히 저희가 조정 시에는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LG 화학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LG 화학도 하나솔루션과 같이 화학 부분은 상당히 좀 약세를 좀 이끌었습니다. 이런 수요 부진들이 실적 둔화를 좀 밝혔었는데, 반대로 LG화학이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2차전지 소재 산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성,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GM에 대한 그런 장기 공급 계약 소식에 큰 폭으로 좀 상승했다는 점들은 확실한 매출처를 좀 뚫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30년까지 95만 텀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, LG그룹 차원에서의 그런 소재 산업에 대한 그 성장성들을 저희가 좀 봤을 때는 양극재에 대한 판가 인상이라든가 하반기부터의 그런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이닉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첨단 소재가 향후에도 호실적을 좀 이끌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, 하나솔루션과 LG화학은 화학 부분은 좀 약하지만 그 외에 태양광, 그 외에 양극재 사업들을 상당히 선방해서 향후에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. 네,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솔루션, LG화학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